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란 조직은 참 사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특별히 잘 안 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수뇌부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안 했다고 이렇게 그냥 둘러 뺄 수는 없고 사태를 보게 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명분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사과까지 하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렸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죠. 예.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처음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뭐 당대표로서 발언할 수 있는 최고치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자체 진상규명위원 기구를 만들어가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죠. 당 기구에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적당한 여러분들 깔아뭉개는 일이 너무나 위험하고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인지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우러 보게 되면은 민주당 수뇌부가 사과란 것은 처음이고 그만큼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민주당 내부의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 이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 아주 말을 잘했네요. 변호사 출신이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번 녹취 파일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여러분들 이해하는 바가 크지만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이름들 좀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거의 육성의 목소리들이 방송에서 나왔는데 눈 감고 들어도 누가 한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상당수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다. 육성이 그대로 나왔다면 조작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마 판사 출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겠죠.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상식에 먼 얘기다. 목소리나 여러 가지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합리적 의심을 넘었을 정도의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시점에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기상천외하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선거에 영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면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다. 당 밖의 그 공직선거에서 가차없이 행사처벌을 받아 다음은 총 출마도 합수 없을 정도다. 당선됐다 해도 무효형을 받을 정도인데 당내 선거도 중하게 취급해야 된다. 검찰 수사보다 더 강하고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예,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시공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나고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할 말이 없다. 불법적인 것이 관행이라면 더 나쁜 것이다. 검찰의 국면 전환용 수사 아니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을 민주당 측으로서 아주 불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만 개의 이름들 녹음 파일을 검찰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라 이정근 씨도 알 수 없을 정도니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더더욱 여러분들 뭐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참 그동안 잘 나갔는데 송영길 씨가 그래도 뭐 당내 선거를 민주당은 선관위에 맡기지 않고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니까 이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돈 봉투를 돌린 것 같네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이런 선거 관리를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민주당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쓴 이 도둑놈들 사건의 결론 부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38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문제를 한 페이지 반 정도 결론 부분에 살짝 언급했죠.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뭐 누가 당선되면 뭐 어떻게 한 뭐 큰일 있냐 이렇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당대표 경선을 맡겼고 그다음에 당대표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상당히 여러분들 뭐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선거의 여러분들 공직선거를 밝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과중시킨 사건이죠. 이 뭐 야당은 야당대로 문제지만 여당도 여당대로 참 문제가 많아요. 정치인들 손을 통해 가지고 공정선거를 기대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딱한 거죠.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참 그래도 그 이렇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국민의힘은 뭐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들여다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거 결과인 거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도둑놈들 사건의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심하게 훼손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백날을 잘하더라도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의 이름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을 뭐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존재감이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존재감이 안 보이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